전자지판에는 다양한 이제 장비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전면과 후면에 연결 단자들이 있는데요. 전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C타입, 그리고 화면을 전달하는 HDMI, 그리고 터치를 공유할 수 있는 터치 케이블, 다음 이제 파일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USB 3.0 포트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후면에 보시면은 이제 HDMI나 뭐 DP 여러 단자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노트북 같은 거를 이용하실 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공드리는 이제 화면 공유를 할수 있는 HDMI 케이블과 터치를 공유할 수 있는 요 터치 케이블을 전자지판에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전면에 보이시는 USB 터치 케이블을 꽂아주시고, 다음 HDMI 단자에 꽂아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프론트 HDMI로 접속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승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노트북에 화면이 공유가 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화면이 이제 동일하게 노트북과 공유가 되면서 이 화면 위에다가도 터치를 할수 있는 이런 환경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연다든지 판서를 해서 그 위에다가 직접 드로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